강남 삼성 성형외과에서는 이분 미스터 KS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뭐 코수술이나 우리 리프팅에 관한 이러한 자료를 위해서 온몸을 희생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실 겁니다. 자, 이제 수술 기법을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가 코 수술을 그냥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느냐, 이제 이 부분에 시뮬레이션,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하는 도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 실리콘을 특별하게 이렇게 콧끝 모양으로 아예 만들어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있는데, 이제 그조차도 이제 주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대개 아래쪽에 있는 엑스레이를 보고 연부 조직을 얼마나 올릴 건지에 대해서, 또 보형물을 얼마나 넣을 건지에 대해서 컴퓨터라이즈 된 시뮬레이션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죠. 그럼 코만 이렇게 아주 높다고 해서 예쁘냐? 그거는 당연히 아닐 수밖에 없죠.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얼굴에서 코가 차지하는 이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죠. 코를 기준으로 얼굴은 이렇게 3등분이 되는 거죠. 1:1:1. 그러면 이제 폭은 어떻게 되느냐? 폭도 마찬가지 1:1:1의 이러한 비율을 맞추면 전체 폭에서 5분의 1이 됐을 때, 이런 분들이 셀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제일 예쁜 얼굴로 나올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제 금상첨화로 우리 턱의 각도가 정면에서 봤을 때 90도 미만인 경우에 상당히 V라인 형태가 이렇게 나오면서 얼굴의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맞아떨어진다. 우리 여기 일러스트레이션을 이렇게 보시면 1:1:1 한 0.9쯤 됩니다. 조금은 나이가 어려 보이게끔, 동안처럼 보이게끔 만든 일러스트레이션인데 눈도 크고 코의 비율도 좋으면서 아주 예쁘고 매력적인 이미지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의 높이는 길이의 반 정도라고 했는데 코끝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비주라고 합니다. 이 비주를 기준으로 그 입술의 각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, 단순하게 그냥 코 높이는 코 길이의 반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하죠.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각도를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 각도가 대부분 다 뭐 남자든 여자든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에서 심지어는 한 110도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, 남자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한 105도, 여자 같은 경우에는 95에서 심지어는 한 110도까지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코다. 남자분들은 이렇게 조금 뻗은 걸 좋아하고 여자분들은 살짝 들려서 소위 코,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코끝 처짐 현상이 없는, 소위 조금 어려 보이는 이런 코를 좋아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 코 수술을 하는 기준과 원칙이 되죠.